프랑스어는 프랑스의 교육의 핵심이고 기초예요. 원어민 발음으로 이렇게 에 그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안녕하세요. 한국에 13년째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 온 파비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 소통 플랫폼 클래쌤과 함께 교육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클래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 소개하자면 저는 학생이자 선생님입니다.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 또는 역사를 알려주는 선생님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눈치 빠른 독수리가 보내주셨는데요. 자, 클릭해 볼게요. 네. 프랑스의 교육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처음부터 프랑스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프랑스 교육은 뭐 아마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한국 교육과 프랑스 교육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극과 극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다르지만 일단 프랑스 교육은 3대 주요 원칙이 있어요. 일단 의무 교육이에요. 3살부터 16살까지 의무 교육이고요. 그리고 무상 교육, 공짜죠. 공짜인데 무종교, 종교가 개입되지 않는 프랑스 교육의 3대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비슷하게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가 있지만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초등학교는 5학년이고 중학교는 한국에서는 3년이라고 들었는데 프랑스에서는 4학년까지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마찬가지 3학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수능이라고 있으면 프랑스에서는 바카로레아라고 있습니다. 바카로레아는 악명이 높 되게 어려운 걸로.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는데 악명 높은 이유는 모든 질문들이 다 논술형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붙지 못했어요. 바카로레아. 그러면 라트라파시라는 재시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루어지거든요. 보통 바카로레아는 6월에 치르는데요. 바로 이제 떨어졌으면 바로 라트라파쉬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과목에 제일 점수가 낮은 세 과목을 선택해서 재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논술형이 아니라 구술형으로 선생님을 만나서 거의 같이 푸는 거예요. 프랑스 교육이라고 하면 뭐 물론 이렇게 학교 교육도 있겠지만 가정 교육도 되게 중요하죠. 되게 어릴 때부터 뭔가 자립심 또는 의사결정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요. 스스로 실수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받고 배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는 편이에요. 프랑스에서는 한국 교육 시스템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통 전혀 개입되지 않는 학교 성적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크게 개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프랑스 교육은 굉장히 엄합니다. 그게 프랑스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봐봐,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능도 있네요. 저도 궁금해요. 이런 게 뭘까요? 네 분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클릭을 하면은 그 댓글이 달렸을 때 네. 다시 알림이 와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질문에 답글이었구나 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작작. 이렇게 박수 보낼 수도 있군요. 자, 유명한 늑대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귀엽네요. 유명한 늑대. 이렇게 아바타도 있네요. 귀여운 늑대. 라포르가 프랑스에서 온 말이라고 있는데 어떤 뜻인가요? 실제로 어떻게 쓰이나요? 라포르는 프랑스의 교육의 핵심이고 기초예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일단 라포르라는 말은 원어민 발음으로 rapport 이렇게 R 크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rapport. 그래서 아마 한국말로 라포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글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자, rapport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관계예요. 부모와 아이의 관계, 강사와 학습자의 관계 또는 동료 간의 관계 또는 뭐 선생님과 학생 모든 관계는
rapport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프랑스의 모든 교육, 학교에서의 교육 또는 가정에서의 교육 기초예요. 피그말리온 이펙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도 선생님들이 늘 학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은 학생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성적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좋아진다는 연구가 됐었고 우리는 또 매칭 미러링이라고 하잖아요. 역사사지 않은 거. 어떤 사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 거. 그것도 라퍼에 포함되어 있어요. 일단 라퍼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양, 파병이 다양한 분야에서 선생님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학생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프랑스 문화 혹은 프랑스 역사 이렇게 기업이나 뭐 업체들에게 강의 일을 하고 있고 또는 한국 문화, 한국 역사도 가끔 한국 분들에게도 이제 강의를 하고 가끔 프랑스 분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가 역사에 심취한 사람으로서 이것저것 역사 관련한 교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저는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박물관에서 유물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당시 배경을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놀란 코뿔소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학생으로서의 파병 vs 선생님으로서의 파병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도 배우는 사람으로서도 저는 늘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루고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한국 역사를 알려주는 입장이기도 해요. 왜냐? 제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깔끔한 고양이. 좋아요. 저도 고양이파예요. 고양이 좋아해요. 코로나 이후로 프랑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요? 아, 네. 코로나 시대의 교육. 아, 정말 큰 문제죠. 특히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강국이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 보급률이라든지 또는 뭐 컴퓨터 보급률이라든지 굉장히 높죠. 하지만 프랑스는 뭐 저조하다기보다는 그렇게 한국만큼 이렇게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라는 것을 뭐 사실 예상한 나라는 없을 거예요. 프랑스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로 이렇게 갑자기 터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사촌 동생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11살인데 자주 이렇게 통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교육을 이루어지고 있나. 굉장히 어렵대요. 나이 많으신 뭐 선생님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각도라든지 이렇게 잘 못한대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눈이라도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나온대요. 얼굴 이제 각도를 모르기 때문에 또는 뭐 이런 컴퓨터 시대가 아닌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적용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적용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많은 토론을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가면은 이제 학생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또는 정부 쪽에서는 선생님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이런 디지털화되는 교육 시스템을 이제 알려줘야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많은 방안들을 이제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학생과 선생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대요. 네, 저희는 앞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클라스터머를 만날 건데요. 정말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국경이 없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나라마다 또는 뭐 사람마다 이렇게 교육을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가 오늘 답한 질문들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나라에는 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학생이란 무엇인지, 또는 좋은 선생님이란 무엇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 정해져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답이 나올 수가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클래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학생들과 뭐 선생님 이렇게 장애물 없이 정말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 이런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을 이렇게 편안하게 나누면서 앞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위에 있는 링크를 접속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u revoir!